안녕하십니까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. 여러분 혹시 겨울바다 좋아하십니까? 겨울바다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. 예. 저는 이 조용한 모래사장이 너무 좋습니다. 여름 되면 솔직히 너무 시끄럽지 않습니까? 예. 그 월정리 해변에 봄, 여름, 가을, 겨울의 모습은 정말 다른데요. 저는 나름대로 이런 모습을 되게 좋아합니다. 서핑 학교가 있고 여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월정리 해변이지만 겨울바다의 또 매력을 간직한 곳이기도 합니다. 오늘 물건은 월정리 해변에서 걸어서 한 3,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한 과거보다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여러분들에게 좀 자신있게 보내드릴 만한 한 달 살기 다가구 아니면 농어촌 민박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요즘에 또 현금 순환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. 필요하시는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. Here we go. 오늘 이 소장이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에서 살짝 안쪽으로 들어온 독채 펜션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이 주변이 워낙 예쁜 펜션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. 월정은 솔직히 거의 외지인들이 더 많이 사는 동네가 됐죠. 그 모래사장이 워낙 유명해지면서 최근에 서핑 학교도 이쪽에 생기면서 젊은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. 그 바다를 보면서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를 멍 때릴 수가 있죠. 지금 여기가 이제 머먹젠이랑 월정 에비뉴가 있는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번화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바로 거기서 한 150m도 되지 않는 이 땅에서도 사실은 바다뷰가 조금 더 잘 보이거든요. 근데 오늘 이 소장이 나온 이유는요 간단합니다. 제가 과거에 요 주변의 토지들을 평당 한 200에서 250 사이에 거래를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토지 같은 경우에도 한 230 정도에 협의를 해서 뭐 거의 계약 직전까지 간 것도 있고 인근에 제가 좀 거래시킨 토지들이 많은데 토지 가격을 여기가 계획관리의 자연취락지구 지금 보시다시피 오수관도 다 있고 모든 기반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한 달 살기 다가구 부지든 농어촌 민박이든 굉장히 용도를 다양하게 수익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50만원 지금 이하로 금액을 협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토지와 저 뒤쪽에 있는 토지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좋은데 저 뒤쪽에서는 바다가 사실상 좀 잘 나오는 위치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에 내려왔을 때 초등학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 바로 옆에 구좌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공항에서 바로 오는 시외버스도 여기 일주도로 앞으로 조금만 나가시면은 바로 있고 쿠팡도 배달이 잘 들어오는 그런 배달의 민족의 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. 아무튼 전면의 폭이 이 앞에는 한 15m 정도 접해 있고요. 한 중간 폭이 한 13m 이상 돼서 아마 이 오른쪽으로 집을 나란히 이렇게 짓고 출입로로 한 6m 정도 확보를 해서 안쪽에다가도 집을 지으실 수가 있는 그런 토지가 되고 한 두 분이서 같이 들어오면 한쪽 앞부분은 한 명이 쓰고 뒷부분은 또 한 두 분 정도 같이 써도 충분한 단가와 평형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. 이제 중산간 쪽으로 좀 올라갈수록 오수관이라든지 좀 기반시설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토지 가격 대비해서 제가 오늘 130만원까지 평당가를 조정을 했는데요. 아마 충분히 이 지역에서 월정에서는 매력적인 금액이 아닐까 하고요. 제주도 동부권에 사실상 함덕 다음으로 월정 해변 굉장히 유명하죠. 여름과 겨울의 분위기가 다른데 아마 여름이 되면 이 가격에는 또 접수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늘 좋은 땅을 권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 소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물건 정리를 해드릴게요. 여기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. 지목은 전으로 돼 있는데 제주도로 이전이 어렵거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저희가 중간에 받을 수 있도록 저쪽에 협조를 구해 드릴 거고요. 수도, 전기, 오수 모든 기반 시설이 구비가 돼 있고 월정 여기 모래사장까지 걸어서 한 3분 내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주변이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그리고
동부권에 어떻게 보면은 함덕 다음으로 유명한 이 월정리 내에서는 아마 경쟁력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소장이 나오게 됐습니다. 앞 토지가 한 140평 정도 되고 뒤에가 한 370평 정도 돼서 총 면적이 한 511평 정도 될 겁니다. 건축 배치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정말 가성비가 되는 그런 토지가 될 걸로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예상이 되고요. 전체 매가는 원래 한 주변에 제가 거래시킨 가격이 한 2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. 근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지금 150만 원까지 꼭 받아달라고 했는데 어쨌건 한 달 내로 저희가 처리해드리는 조건으로 해서 130만 원까지 협의를 받습니다. 아마 이 앞에 토지 거래가 찍힌 것보다 더 이하로 제가 금액을 조정한 거니까 월정리 자체가 워낙 수익성이 있는 그런 부동산이 제주도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이 지역은 그마만큼 뭐 에어비앤비든 제주도에 숙박을 찾아서 오신 분들에게는 정말 최고의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물건을 거래드리기 위해 또 노력하는 이 소장이 되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. 월정리는 아직도 신축 공사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. 지금 공사를 해놔야 여름 장사를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. 지금 마을 안쪽에도 기반시설들을 정비하느라 포크레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여기도 이제 여름 되면 굉장히 번잡한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.